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인천 시립박물관에 왔습니다. 오늘 1월 30일인데요. 여기 그 2층 작은 전시실에서 성남 이경성 아름다움에 미치다라는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에필로그를 성남 이경성 관장님의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성남 이경성 관장님이 작년이 2019년이 탄생 100주년이고 또 서거 10주기 전이라 굉장히 기억되는 그런 해이죠. 여기 맞춰서 초대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던 이경성 관장님 전시가 2층에서 이렇게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초기에 20대의 약관의 나이로서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셨고요. 그 당시 인천에 이런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유적을 발굴해서 또 인천의 미술사 또 인천의 어떤 향토 사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만들어가고 역사를 기록하셨었죠. 이거는 1946년에 만들었던 육품대장입니다. 여기 그 수막쇠 이런 거고요. 여기에 또 인천이 자랑하는 문화인 우연 고유섭 서민대학과 여기 또 대표적인 서예가 검여 유희강 선생님에 대한 이런 자료고요. 여기는 성남 선생님의 그 생애의 어떤 연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창녕고등학교 학생 때 모습, 일본 와세다 대학이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셨을 때, 사모님이 박수남, 성남 서실, 이거는 그 선산이 있었던 석남동, 뭐 살았던 거기에서 따서 이 성납이라는 호가 지어졌고 또 그 현판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었죠.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재직 시절에 이경성, 백남준, 김원 뒤에 그 큐레이터 박경 씨, 이화익 씨, 김은영 씨가 보이고 있습니다. 관장 시절의 모습. 이거 2009년에 타계했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을 영상과 몇 점 해서 그림을 그렸던 어떤 평론가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서의 이경성을 돌아보는 그런 전시입니다. 이상 1월 31일 날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.